보조금 받으려면 회사 기밀을 내라. 지금 이게 미국 쪽에 커다란 요구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지난 3월 27일이었나? 네. 미국 상무부에서 그 이른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그 세부 내역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 아 이게 지금 생각보다 엄청 심각하죠.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뭐 보조금 주는 거는 뭐 미국 내 설비 투자를 할 때 전체 투자 금액의 5%나 15%, 네, 5% 15% 정도 그 정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이 우리 기업들이 내야 되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첫째적으로 지금 나온 것만 보면요. 첫째, 초과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랑 함께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약 보조금을 2천억 원, 그냥 1억 5천만 달러죠. 1억 5천만 달러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초과 이익의 최대 75%, 네, 4분의 3을 미국 반도체에 투자하겠다, 미국 반도체 생태계에 투자하겠다라고 바이든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가 되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반도체 공장을 돌리고 거기서 반도체 생산해가지고 미국 내 팔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처음에는 보조금을 줄게. 미국에 와서 지어라. 그래서 뭐 텍사스 오스틴이나 이렇게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원금을 받게 되면 예상되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상되는 수익보다 만약에 더 벌었다, 더 벌게 되면 초과 이익의 75%, 75%는 미국 반도체에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 기업들이 최대로 예상할 수 있는 예상 수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죠. 두 번째,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하나는 뭐냐면 거의 뭐 사실상 대중국 수출은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 내에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최근 삼성전자는 뭐 중국에 이미 당연히 반도체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10년간이죠. 10년간 보더라도 5%까지만 확대할 수 있다. 더 이상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설비를 투자한다면 우리가 미국에게 보조금을 받는다면 중국 관련 사업을 이제 사실상 뭐 손 떼라. 그러니까 무기 중심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와야 된다. 거의 그런 이야기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좀 큰 내용이 되는데 회사 내에 민감한 자료를 제출할 걸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앞에 첫 번째와 연결되는 거예요. 초과 이익을 공유한다 그랬는데 그럼 예상되는 수익을 볼 수 있잖아요. 미국 애들이 얘기는 우리가 얼마나 수익이 될지 예상을 해야 되니까 다음에 자료들을 미국에 제출해라. 근데 어떤 자료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웨이퍼별 생산 능력.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를 생산할 때 그 실리콘 웨이퍼가 있죠. 그 웨이퍼의 크기별 어느 정도 생산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제시하고 두 번째는 공장의 가동률이에요. 실제 자네들이 뭐 사업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공장 라인의 라인별 가동률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연도별 생산량 매년마다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생산해가지고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거기다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최종 수율이에요. 수율을 제시해라. 수율이라고 하는 건 최근에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공정을 이제 개발하게 되면서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에서 삼성전자가 수율이 좀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그 최종 수율이 사실 그거는 기업의 내부 기밀에 해당하는 건데 그거를 제시해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뭘 볼 수 있냐면 반도체 소재 그리고 소모품 그것도 얼마를 사용했는지. 그래서 실리콘 웨이퍼는 실리콘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가스들 아니면 반도체 관련한 소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소모품이나 인건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기재해라 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회사 내 민감 자료를 제출하면 이걸 하면 전체 설비 투자액의 5%나 15% 정도를 우리가 도와줄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바이든 정부가 처음에는 이게 안 하던 얘기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삼성이나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 미국 내 반도체 투자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선언하고 나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조금 줄게. 보조금은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미국에 설비를 투자하면 미국 내에 보조금, 세금 면제 혜택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놓더니 막상 투자한다고 투자를 선언하고 나니까 그 다음은 뭐라냐면 아 그래 투자 좋은데 투자하려면 너희들의 돌아가고 있는 너희들 회사 자료를 제시해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초과적으로 형성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먹을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 내 민감 자료는 특히나 무엇과 관련되냐면 이건 거의 뭐 대놓고 기술 탈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뭐 수능 시험 보고 있는데 이를테면 뭐 학교에 시험 보고 있죠. 시험 보는데 정답을 알려달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정답을 알려달라는 건 아니지만 힌트를 달라는 거죠. 힌트. 이를테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지금 삼성전자가 인텔에 비해서 대략 1년 정도는 기술이 앞서 있다라는 평가가 뭐 일반적이죠. 인텔이 따라잡겠다라고 엄청나게 선언하고 있지만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 공장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면 이것은 정답을 뺏기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엄청난 힌트를 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뭐 인텔이라는 학생이 어떤 반도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못 풀고 있어. 근데 삼성전자를 이미 다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이 힌트만 알려줘. 근데 그 힌트가 예를 들어서 뭐 야 그 X 플러스 Y를 T로 치환해봐. 이런 게 힌트란 거예요. 그럼 아 그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 그러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의 논리는 이제 그런 식의 논리를 하고 있죠. 우리가 뭐 삼성전자라든가 그런 회사에서 얼마만큼의 생산이 될지를 예상을 해야 되니까 이런 내용을 알려달라는 건데 이걸 알려주게 되면 이제 거의 인텔이 거의 밑바닥까지 다 쫓아와 있는 상황에서 아 삼성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기술 격차를 줄이는 거는 이거는 뭐 식은 죽 먹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기술 탈취다. 그리고 이게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과연 이런 식으로 이게 장사도 되나? 이거는 거의 뭐 상도를 벗어난 거 아니냐 이거죠. 맨 처음에 뭐 보조금 줄 때는 우리가 엄청나게 지원해 줄 테니 미국으로 와라. 미국으로 오세요. 엄청나게 얘기하다가 정작 미국 가고 나니까 그럼 우리 보조금 받으려면 말이지 너네 관련 자료 좀 제시해야겠는데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언제까지 제시해주세요. 그리고 아 중국에 우리한테 돈 받으면서 중국 사업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앞뒤가 말이 바뀌는 거죠. 사실 이거는 대놓고 기술 탈취하는 게 이건 거의 이건 동네 건달들이 하는 짓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뭐 우리가 뭐 우리 조선의 역사 과정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국의 청나라나 명나라 이런 나라들에게 엄청나게 그들이 부당한 뭐 조공을 바칠 때 엄청나게 한탄하고 그랬는데 지금 미국 애들이 하는 걸 보면 그 시절에 청나라 조공보다 더하면 더했지 뭐 그러지 않아요? 이건 사실 너무한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현재 인텔이 거의 기술을 거의 다 따라온 상태예요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술을 보면 작년 6월에 그죠? 작년 6월에 3나노미터 양산을 이제 성공했다라고 발표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TSMC 그 대만 반도체 회사죠. 그러니까 TSMC가 이제 타이완 뭐 세미컨덕터 컴퍼니 이렇게 되죠. 세미컨덕터 머티리얼 컴퍼니죠. 그러니까 그 TSMC가 바로 또 3나노 공정에 들어왔는데 현재 삼성전자와 TSMC가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인텔이 약간 뒤쳐져 있는 뭐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죠. 근데 삼성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최근에 언론에 공개된 거는 이제 GAA라는 기술이 있어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설계를 좀 새롭게 하는 이를테면은 예전에는 게이트가 있으면 이게 2차원적 구조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트랜지스터를 디자인하게 되는데 얘는 내 면에서 내 방향에서 채널이 이렇게 게이트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우는 전력이 엄청나게 절감되고 그러니까 갈수록 반도체가 이 고집착화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첫째는 전선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도 지금 이제 3나노 공정을 간다라고 하면 3나노미터라 그러면 거의 뭐 원자층 한 10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원자층 한 30개
30개도 안 되죠. 10개밖에 안 되겠구나. 원자층 매우 작은 원자층 라인으로 이제 전자가 진행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전자의 전류량이 줄죠. 전류량이 줄게 되면서 또 전선의 폭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정보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니까 고집착과 대면될수록 사용 처리 속도는 빨라지면서 그 발열량이라든가 배터리는 적게 소모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인텔 인사이드 해가지고 PC 시절에 저희가 CPU 같은 것들을 달면 위에 커다랗게 CPU 쿨러가 막 돌아가고 있었죠. 그 CPU가 발열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스마트폰 보세요. 여기 뭐 무슨 쿨러가 있어? 뭐 쿨러 없지. 근데 엄청 빠르잖아요. 엄청 빠르게 되면 자연이 발열되는 것만으로 이게 다 그 냉각이 되는 거죠. 게다가 전력도 적게 먹어요.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배터리 보조팩을 끼웠죠. 그래서 뭐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면서 배터리 백을 끼워가지고 그렇게 사용했어요. 왜냐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얘네 전력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 반도체가 갈수록 고집착화되면서 전력 사용량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전력 사용이 줄어들면 그만큼 물론 배터리 성능이 개선되는 것도 있지만 배터리를 또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너도 나도 더 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텔이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삼성과 TSMC는 욕을 했고 그건 미국이 언감생심 바라는 건 뭐냐. 삼성전자 시켜가지고 텍사스에다가 공장 짓게 만들고 그 공장의 기밀사항 얘네들이 요 사우스코리아는 요거 어떻게 만드나 요거를 캐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럴 목적으로 사실 이거 뭐 공장 지라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현재 이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위기에 닥치지 않았나 이렇게 가면. 근데 지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어쩔 수 없다 미국에 보조금 받으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완전 앞뒤로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이 있는 이상 현재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전자가. 이제는 뭐 이루러 가는 게 거의 뭐 그럴 우려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분위기는 이런 거랑 비슷해요. 85년대 있었던 일본의 플라자 합의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는 다르지만 유사한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 시절에 일본과 독일이 잘 나가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이제 일본에게 플라자 합의를 때려가지고 미국이 일본의 그 당시 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부동산이 장기적 불황 사태로 빠지면서 결국에는 뭐 20세기에 잘 나가던 재팬이었지만 21세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뭐 늙은 나라지. 물론 거기다가 후쿠시마 두드려 맞고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근데 코리아가 지금 잘 나가잖아요. 뭐 한류 어쩌고 최근에 뭐 더 글로리 넷플릭스 휩쓸고 있고 뭐 한류 문화 K 콘텐츠 게다가 또 삼성전자 이러면 삼성전자 마크 달고 뭐 첼시 응원도 하고 광고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코리아 드림이 상당히 좀 불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미국 애들이 두고 보지 않겠다는 거지. 이거를 다시금 인텔의 영광으로 가지고 오겠다 우리가. 그게 지금 이 바이든 애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엄청나게 두들 패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 삼성전자 국민주주에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국민들이 삼전에 투자 많이 했죠. 이것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현재. 이거 지금 이제 삼성 6만전자예요. 네. 근데 이제 언제나 주식시장은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가장 바닥을 찍을 때 그때가 투자의 적기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보조금 두드려 맞으면 보조금 두드려 맞는 게 아니라 이제 투자를 진행한 경우에 보조금을 빌미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게 이 미국에게 각종 뭐 이건 기술 탈취라고 보기는 뭐 명목적으로는 자료 탈취죠. 자료 탈취. 회사 내 기밀 자료를 이렇게 탈취당하는 건데 이렇게 탈취당하면 인텔이 걔들도 사람이고 거기도 뭐 공무자네도 많이 있는데 삼성전자 따라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임기 동안에는 이 삼성전자 주식이 회복 안 될지도 몰라요 이거. 아니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투자자라면 삼성전자 투자하겠어요? 인텔에 투자하겠어요? 윤석열은 뭐 돌아다니면서 뭐 한미일 동맹 어쩌고 뭐 한미 동맹 만세 그러고 있고 근데 이제 바이든은 인텔을 밀어주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나? 지금은 이를테면 뭐 지금 이제 뭐 청와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알력 다툼이 있죠. 지금 4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긴 한데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반드시 윤석열이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윤석열이 얘기할 가능성이 없으면 우리 국민들이라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서와 이런 이야기들을 미국이 알아야지. 이게 걔들 마음대로 아무리 대통령이 뭐 예스맨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이거 너무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죠. 미국도 지금 엄청나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네들의 제조업 기반을 다시금 되돌려 와야 되고 미국 경제를 살려야 되는 그런 위기 국면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 동네 호구라고 해서 이 윤석열 정부를 너무 두드려 패면 이거는 국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4월 한미 정상회담에 한번 살펴봅시다. 과연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이 바이든에 대해서 이른바 반도체 관련 법안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 국민의 주권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은 정말 더 이상 대통령을 할 자격이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